자, 오늘도 숙제를 한번 볼까? 아주 잘해줬어. 봅시다. 아까 습 봤는데, 선생님 지금 수업 끝나고 왔거든. 근데 습 봤는데, 틀린 거 없는 것 같아요. 자, 봅시다.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다? 동사가 세번 변할 때 어떻게 변하는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. 동사는 sing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동을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우린 빨간색으로 쓸게요. sing. 근데 항상 그렇듯이 동사는 세번 변해요. 첫 번째, 원래 형태가 sing이고, 두 번째, 변하는 형태, 과거형으로 노래했다라는 sang이 됩니다. 그 다음, 은 이제 초록색이 되는데, 얘는 song이 돼요. 이렇게 됐어요.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숙제를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. 근데 글자를 좀 띄어서 쓰면 좋겠다. 이게 다 붙어 있으면은 우리나라 말은 다 붙여서 써도 되는데 영어는 이렇게 쓰면 틀렸다 그러는 사람들이. I sing a song. 아주 잘했어요. 맞습니다. 그 다음, I sang a song. 맞아요. I will sing a song. 잘했어. I do not sing a song. Do not, did not, will not. 그래서 I do not sing a song. 그 다음에 I did not sing a song. 그 다음에 I will not sing a song. 다 맞았어요. 세 번째로 가면은 이제 자리를 바꿔줘야겠지. not은 빼줘야겠고. Do I sing a song? 물음표 안 썼다. 물음표를 다 써주자. 그래서 보면은 Do I sing a song? Did I sing a song? Will I sing a song? 이렇게 해서 다 맞췄네 또. 그지? 안 틀리고 잘하고 있죠. 이거 친구들한테 가져가서 해보라고 해봐. 잘 못해. 진짜 그런다니까. 자,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잘해줬어요. 오늘은 글쎄, fantastic 어떨까? fantastic. 판타스틱. 아주 잘해줬어요.